저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고 남편은 당뇨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어서 이 잡곡밥을 하는데요. 예전에는 소화가 잘 돼서 잘 먹던데 요즘은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먹게 돼요.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데 요 컵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잡곡밥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목에 술술 넘어가고 소화도 아주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왔습니다.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절대로 소화 안될 일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커피 다 먹은 커피 플라스틱 컵에다가 조금 조금씩 담으면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적당하게 양도 나와요. 그러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밥을 할 겁니다. 큰 자루에 포대기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냉장고 넣어놓으니까 잘 꺼내 않아가지고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커피 다 먹었는데다가 조금씩 담아놓고 빨리빨리 먹을 양만큼만 넣어놓았습니다. 살씨 있을 때는 찬물은 얼른 따라냅니다. 뭐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또살 속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퍼뜩 따라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살살살 씻겨가지고 따라내 주시고. 근데 흰밥이 맛있기는 맛있어요, 그지? 입에 단게 독이고, 입에 쓴게 약이라고 하는데, 지 아무리 좋아도 뭐 소화가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. 나이 드니까 위장도 약해져가지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,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못 잡사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잡곡밥이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은 요 들깨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들깨밥도 하잖아요, 그지? 우리가 밥에 앉혀줍니다. 자,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해가지고요. 가 돌기 시작하면은 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세요. 조금이라도 세면은 누룽지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. 진짜 쇠갈이 뭐만큼 이렇게 쨈맨하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주세요. 요래가지고 몇 분을 두냐 하면은요, 놀라실 거예요. 1시간을 둡니다. 60분. 1시간을 맞춰�놓고 그대로 두세요. 1시간 동안. 삐삐삐삐삐삐삐삐 할 때까지. 아이구야, 안 먹고 말지. 1시간을 왜 하노? 그래도 1시간을 투자하면은 평생의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해집니다. 우리 몸에 소화 기능이 아주 중요해요.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소화를 잘 시켜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죠. 1시간 되면 불을 끄고요. 충분히 놔둔 후에 김이 다 빠지고 나면은 뚜껑을 열어줍니다. 내가 살살 일바시 보면은 밥이 촉촉하게 아주 잘 돼가 있어갖고요. 드셔도 이제 소화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. 그냥 일반 쿠쿠나 뭐 이런 밥솥에 해도 이래 되지 않나 이랬는데 제가 아무리 거기에 밥을 해줘도 남편이 자꾸 그게 먹기 싫은가 까깝고 뭐 그런가 자꾸 내 없을 때 몰래 라면을 자꾸 삶아 먹더라고요. 그래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친구가 말해주길래 이렇게 해서 주우니까 아주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먹더라고요. 자식 둘이 힘들게 키워가지고 내보내놨더만 이제 남편이 밥투정하고 남편을 키워야 됩니다. 이구 내 팔자야. 또 밥통에 넣어놨는 밥은 또 하루 지나고 막 이러면 싫어해가지고 그릇에다가 요걸 퍼서 담으세요. 렌즈용 그릇에다가 퍼가 담아가지고 요 지금 콩하고 딱딱한 게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씹으면 엄청 부드러워요.
그러니까 뚜껑을 닫아가지고 위에 보관을 하느냐 하면은요, 냉동실에 넣지 말고야. 냉동실 넣는 것보다 이렇게 냉장실에 넣어두세요. 냉장실에 넣어두셔도 한 보름까지는 뜨겁지 잘했어요. 냉동실 말고 냉장실에 넣어두셨다가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한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데워서 드시면 금방 햇는방까지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맛있어요. 예전에 저희 엄마가 살아 계실 때, 이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,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밥투정을 하더라고요. 왜 밥투정을 해?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는데, 우리 신랑이 요즘 옛날에는 진짜 막 청소 흡입기라 그러면 그럴 정도로 막 씻는 것도 자꾸 모아가지고 막 내한테 혼났는데, 요즘은 밥투정, 반찬투정을 얼마나 하는지, 아이고, 내가 이제 갈수록 뭐 힘이 드네. 이웃님들도, 남편분들도 그래요? 알라 같으면 머리나 한대꽉 쥐박고 싶은데 막 쥐박지도 못하고 허파마 히득디비집니다.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또밥안 먹는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. 웃어야 됩니다. 일부러라도 웃으면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. 자, 시작! 아이고, 누가 아침부터 정신 나간 여자라 하겠네. 과일이나 오이나 뭐 이런 것도 씻어갖고 대령해줘야지 먹지. 아니면 옷에 슥슥 닦아가 그냥 먹어보고. 안 그러면 안 씻고 그냥 먹지. 소변 볼때 아무리 띵기지 말라고 35년을 얘기해도 말안 듣지. 병원에 스케일링 좀 하러 가라 그래도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가지.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아메로 병원 앞에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성을 막 내가지고 집에 오고 그럽니다. 그래도 또 뭐가 좋다고 또한 시간 동안 이렇게 현미밥을 불려가지고 한번 먹여보겠다고.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30년이 넘도록 했으면 말안 들으면 그냥 냅둬라 안 그러면 이혼하든지 그만 우스갯소리로 극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또 이래 밥 푸고 있어요. 또 열심히 한번 고쳐지겠나 혹시나 행여나 고쳐지겠지 이런 기대감에 이웃님들도 그렇지 싶어요. 자,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시고, 제 말씀에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일러줄 데가 없어서 매일 이렇게 이웃님들한테 막 일러주고, 신이 나고 혼자 기분 좋게 이러고 있답니다. 항상 항상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